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자, 오늘 곡은 볼라레입니다. 행복감을 주는 딴소리인데,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날아라 노래하자, 파랗게 칠해진 푸르름 속으로 하늘 너머의 행복이 있어. 뭔가 우리 한번 날아보자 할 때 많이 듣는 음악입니다. 한번 가사 한번 들려줄까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꿈은 두 번 다시 꾸지 못할 것 같아. 내 손과 얼굴이 파랗게 물들고 갑자기 바람이 휩쓸려서 끝없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 날아라 오 노래하자, 파랗게 칠해진 푸르름 속으로 하늘 너머에 행복이 있어.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꿈이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희망찬 내일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볼라레, 힘들 때 한 번씩 들으면 좋을 만한 깐청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파 목표 기준의 법적 성질. 자, 법적 성질, 행정규칙의 법규명요. 뭐 예전에 좀 많이 썼던 표현인데 요즘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성질, 헌법적 허용성은 변호사 시험에서 이것을 시점 배점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3점 또는 5점까지는 좀 그렇고요. 한 3점 분량으로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랬죠. 특히 국회의법 원칙에 반하는지 키워드 3단을 기억해보세요. 항상 키워드 싸움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허용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첫 번째, 국회의법 원칙에 반할 것이냐. 이걸 깨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령은 헌법상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로 본다는 점, 그리고 국회의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논거가 행정규칙 자체가 법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만 그 일부로서,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만 법규성을 갖는다는 이 논리죠. 국회의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밝혀주고, 그리고 이 논리 반드시 써주고, 헌법상 법규명의 형식을 예시로 본다는 점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죠. 어떤 필요성이요? 행정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 세 번째는 전문성. 국회에서 다 정할 수 없는 이런 전문적 분야에서는 실무가들에게 맡길, 이것도 이제 필요성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런 전문적 기술적 부분, 이런 것들은 실무가들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법령을 보충하는 그 권한 자체를 입법에서, 법률에서 유임해줘서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몇 가지 키워드 싸움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 맥락,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은 좋아요. 권력의 수단인데요. 문제되는 영역이 있으면 좀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물론 좀 고득점을 하려면요, 권사를 보더라도 이원성에 따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경우의 수를 나눠 쓰는 것도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국가배상이나 막 손해배상 같은 거 아예 쓰지 말라고 많이 제한을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줄처리해서 써야 돼요. 줄처리해서 쓰고, 뭐 국배나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줄처리해서 쓰고, 제가 볼 때는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따라서 권리구제 수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좀 풍부하게 써주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이라면 국가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쓰세요. 왜냐면 나중에 과실력을 또 판단하면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특히 우리 행정쟁송, 행정쟁송에 집중해서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처럼 이미 침해가 종료됐다면 대상적격 처분성 인정뿐만 아니라 소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과거제는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논의해 줍니다. 원래는 공법상 결과적 청구라든가 또는 이런 과거제로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이나 이렇게 침해가 종료돼 버린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정도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에서 결국 법령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써주셔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서는 시술 적법성을 물어봤는데 항상 질문 형태대로 목차를 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명단 목표 관련해서는 법적 성질을 썼는데 자 로마자 3번에서 논리만 좀 기억해 주십니다. 이미 강의 시간에 했지만 명단 목표는 의의를 써주면서 포섭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꼭 써야죠. 근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뭐와 연결됐나? 법적 성질하고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비관서를 본다면 굳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처분 또는 권사로 보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 성질, 논리 필요성이 있다. 법적 성질에 따라서 결국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인정된다면 나중에 행정절차법, 이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해요. 처분성이 인정되면 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쟁송 수단이 바뀐다는 논의의 실익이죠. 결국 법적 성질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가 또는 쟁송 수단은 뭐가 되는가. 따라서 얘를 제일 먼저 빼는 것도 뭐 의미가 있긴 합니다. 법적 성질에 따라서 법적 근거 필요성과 쟁송 수단이 바뀐다는 이런 맥락을 정확히 짚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자, 따라서 논리를 잡을 때요. 답안지 보니까 논리가 좀 많이들 깨져 있던데 법적 성질을 권사로 보면 두 번째 목차는 권사의 처분성을 쓰고 처분성이 인정되면 쟁송수단은 항고수송으로 가고 그리고 집행정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써줘야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답안지를 보니까. 놓친 내용은요.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암기장이나 교과서를 암기하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명단 목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결과 제거 청구라든가 또 뭐 민사나 어쩌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요. 상황 같은 경우 지금 일간지에 게재잖아요. 일간지에 게재해 버린 거기 때문에 치면은 그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익을 좀 주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가 계속되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 계속 띄워놓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포성 결과제거 청구의 필요성도 있고 계속성이 있으니까 소익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일간지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명단 목표가 끝나버렸을 때는 치매가 종료했기 때문에 소익을 논의해 주면서 이런 경우에도 정정 공고 등을 위해서 그래서 소익을 인정해서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는 걸 써줘야 됩니다. 결과제거 청구는 여기 필요 없잖아요. 결과제거 청구 같은 경우 위법성이 계속 존재할 경우인데 지금 당장 뭐 인터넷에 띄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는 가구제도 필요 없죠. 지금 인터넷에 계속 띄어져 있다면 일단 내려주세요. 가구제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일간신문에 일주일 내내 실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번 실리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여기서는 결과제거나 가구제 이런 것들이 별로 눈이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동 목표 이런 것들은 보통 그 명단을 띄워버리거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가구제 필요성이나 결과제거 청구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문제는 일간지에 한번 게재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논의가 달라지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서 기계적으로 적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교수님도 그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법적 성질, 법령 부처 행위용지직 보기 좋게 써놨네요. 헌법적 허용 여부인데 너무 좋게 썼네요. 보통 법령 부처 행위용지직 7점 배점으로 좀 쓰고 이거 뭐 한 3점 이 정도면 좀 충분합니다. 15점짜리면 좀 더 써야 되겠고요. 너무 강약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 위반 사실, 권력적 사실인지 그러면 권사의 처분성 제목 정확히 적어주세요. 권사의 처분성으로 권력적 사실인지에 관해서는 고액청합자에 대해서 판시한 바 권력적 사실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쓴 거는 거의 없는데 이런 판례가 있었나? 하급심 판례를 적었네요. 뭐 하급심 판례도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뭐 적어주는 건 뭐 상관없을 수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처분성 인정 여부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권사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서는 여기도 하급심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급심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썼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권사의 처분성에서는 지금 판례 중요한 판례 있잖아요. 교도소장의 접견 시에 교도관 사면 대상자 지정 행위를 공권력 사실 행위로 보고 처분성 인정했다. 그 판례를 적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의견 절취하자 취소 사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견 절차자, 즉 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인가요? 절차법은 행정작용 중에서는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죠.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다른 것들, 비권사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죠. 이게 맥락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적인 방법은 쉽게 말하면 불복 방법이에요. 쟁송수단. 뭐 개인적으로는 첨부성이 인정될 때, 부정될 때 이론설, 이원설 논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적어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심판까지 적었는데 이거는 교수님이 문제 자체를 좀 이상하게 낸 거예요. 왜냐면 그냥 권리구제 수단을 쓰면 사실 이것저것 다 써야 되거든요. 보통은 한정어가 들어갑니다. 행정소송법상 그러면 소송법만 쓰고 쟁송법상 그러면 쟁송만 쓰는 거예요. 여기처럼 권리구제 수단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국배라든가 뭐 민법 내용까지 다 써버린 건데 한정어를 줄 겁니다. 뭐 예방적금 부작위 뭐 이런 것까지 일단 논의를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치매가 임박한 경우, 왜냐면 명단 한번 공표되면 특히 인터넷에서 뜨면 확대 재생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확산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미리 막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현상유지 가처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급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지를 구하는 공당사 이런 것들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당사자 소송 활용률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법론 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게 좋아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논리적으로 쭉 내려오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다만 이원설에 따라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결의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정리해 봅니다. 자, 본인 권사로 봤어요.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처분성을 부정하고 만약 권사 또는 비권사로 봤다. 권사면 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처분성을 부정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항고로는 못 가죠. 그럼 공당사로 가야 될 겁니다. 명당 공표를 금지시키는, 근데 이번에 금지시키는 또는 배제시키는, 근데 여기는 이미 다 끝나있죠. 지금 공표하고 끝냈으니까 뭐 금지를 구할 수도 없고 뭐 배제할 만한 내용도 없긴 합니다. 본인이 지휘 확인에 반해서 명당 공표제가 아니라는 뭐 그런 지휘 확인의 공당사는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방적 부작위라든가 플러스 현상유지 가처분, 이것도 논의는 하지만 사안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표 끝나있죠. 얘는 치매가 임박했을 때니까 이런 논의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기만 합니다. 근데 설문에서는 지금 필요 없는 논의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보론, 처분성 부정시, 굿,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당사의 소송 제기가 필요하고 일부 견해는 예방적 금지 소송을 입법화시키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예방적 부정시, 좋습니다. 이러면 몇 점 뭐 추가 점수를 더 주겠죠. 지정 취소의 법적 성질, 강화상 특허고 철회. 강화상 철회다. 자, 이게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강화상 철회인지 이렇게 써줘서 저는 지금 방금 이렇게 찾고 내려왔죠. 찾고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건 중요해요. 교수가 찾게 만들면 안 돼요. 자, 법무 요원칙으로 썼는데 체류권 제한 법리로 좀 용어를 바꿔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따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취소의 취소. 물론 이게 지금 철회여서 교수님은 취소의 취소라고 썼는데 사전 변경에 의한 취소는 철회죠. 사실 문제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 철회에 대한 직권 취소도 논의는 동일합니다. 취소의 취소도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다. 자, 아주 깔끔하네요. 법규상 인정되고 법령 부출의 행정규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중간 어디에 쓰든가. 왜냐면 문제점 학살 판례인데 뭐에 대한 what? 여기서 what은 뭐예요? 쟁점명. 쟁점명이 지금 안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뭘 썼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교수가 멈칫거리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컴퓨터 허용 여부, 키워드 싸움입니다. 자, 법적 근거를 지금 놓쳤네요. 법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면 법적 근거 반드시 밝혀줍니다. 근데 법적 근거 보통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학자들이 필요한 논의 중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논거는 법적 성질에서 이미 적어도 권사 이상이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그 논리성을 좀 이해하십니다.
이의제기 수단에서 쟁송 가능성 쓰는데 교수님 문제가 권리구제 수단에서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특히 대상적교회에서의 처분성, 또 소위 그리고 가우제 필요성, 국가배상이나 결과제가라든가 민법 이런 것들은 간단히 처리합니다. 항상 행정법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 예전에 이거 있었죠. 옛날 우리 시험에서요. 사실에도 나왔었는데 납부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논하라. 되돌려받기 위한 뭐 소송 또는 권리구제 수단을 논하라. 신의 모든 책에 보면 나중에 막 국배까지 해서 다 논의하는데요. 뭐 박정훈 교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이런 거 신의명에서는 다 이것까지 쓰는데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하도 학생들이 이거 많이 쓰니까 요즘은 뭐 국가배상 이런 건 논의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법 논의 자체에 좀 집중해서 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저것 다 건들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일단 언급을 좀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냥 단어만 쓰세요. 뭐 복잡하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행정법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지 이거 뭐 암기가 많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터치는 꼭 해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마다 보면 내공을 봐요. 걸그. 물론 이제 중요한 부수 논점은 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자, 헌법적 영역은 뭐 좋습니다. 거의 지적사항이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취소의 그 취소 관련해서 취소가 적법하냐 사업자 시행 지정 취소의 적법성 얘기하는데 사업 지정 취소 강화성 철회죠. 강화성 철회인지 쓰고 법적 근거 명문 규정이 있으면 이거 많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설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시켜야 됩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을 때만 논의가 중요한 거예요. 철회 사유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냥 법 유불사건 법령이 근거가 있으니까 별도로 특별히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조문 포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한법리 법 유불사건 유불사건이나 법 전부이실 사안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요.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법 만약에 청문 절차를 위반했다. 청문 절차, 절차 규정, 개별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법에서 찾고 이익형량은 일반 원칙 중 선행 처분에 반해서 이뤄지는 후행 처분이라면 일반 원칙 중 신뢰보호가 문제된다. 제한법리 내에서 법에서는 청문 절차 규정, 법령 위반, 물론 절차 규정입니다. 이익형량은 일반 원칙에서는 신뢰보호, 신뢰보호를 찾을 수 있는 설문의 단추는 뭐였어요? 그런 처분에 근거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사내 조치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 사내 조치의 그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에 세 번째 요건. 보관치는 신뢰에 따라서 일정한 사내 조치 준비가 있고 뉘앙스를 준 거예요. 지금 교수가. 그래서 이렇게 논점을 찾는 것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 뭐 아주 보기 좋게 써놨네요. 근데 너무 한쪽에 정렬시켜버렸네. 들여쓰기 조금만 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거의 다들 지금 비슷해요. 다들 잘 쓰고 있지만 좀 놓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암기장처럼 쓰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논리성이 좀 깨져있는 부분들 그리고 놓친 경우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은 법은요 의미 근거부터 쓰는 거죠. 원래 조문 찾는 게 근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꼭 밝혀줘야 된다.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영남부 처분인지 법적 성질을 쓴 거죠. 법적 성질에 따라서 법 의미 근거, 법적 근거는 중요해요.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실제 설문에서는 근거를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논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절상하자의 독자유법서 인정 여부. 뭐 여기서는 쓸 말이 많이 없어서 쓸 수는 있긴 한데 너무 많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유효성 정도 이런 것도 그냥 줄줄이 하세요. 오히려 이런 거 독자적 유효성 뭐 유효성 정도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이 방법에서
이 부분을 풍부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명단 공표에서는요, 의미, 근거, 법적 성질, 그 모든 논의가 결국 불복 방법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집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강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약으로 처리된 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법적 근거 필요성, 간단하게 쓰시고, 조문이 있을 때는 별도의 논의 필요 없다는 거. 제한 법리, 법령이만큼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절차상 하잖아. 또는 실내보호를 꼭 찾아줘야 된다. 언급만 해도 점수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내보호 놓쳤네요. 취소의 취소. 취소의 취소에서는 판례를 풍부하게 적어줍니다. 판례는 보통 한 네 줄까지 적어도 좋아요. 풍부하게. 좋습니다. 자, 법령 부침정, 행정규칙의 의의. 의의만 써주고 말았는데, 물론 뭐 의의 써주는 건 좋습니다만, 뭐 오히려 포섭을 하는 게 더 좋죠. 지금 예고의 법령 부침정, 행정규칙인지. 형식은 뭔데 내용은 조문 규조를 조문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있다. 조문 써줘야죠. 전파 규정에 따라서는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걸 써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포섭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반론 쓰는 것보다. 자, 그런 거 주의하십니다. 의만 써주고 그냥 달랑 넘어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법적 성질, 의미 근거, 일반론 써줬어요. 근데 이 답안지는 지금 자꾸 이제 스타일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미 근거 이렇게 써줬는데 지금 포섭이 없네요, 거의. 근데 사안은 그래서 뭐 프라이버싱을 침해해서 사안은 어떻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암기에서 썼다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일반론 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아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사실 포섭을 하려고 일반론 쓰는 거잖아요, 지금. 법령 부침의 행정규칙도 그런데 여기도 지금 명단공표의 의의 근거, 그래서 사안에서는 근거가 필요한지 어떤지 써줘야 되는 거죠. 사포서 여기 권력적 사실 아니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이런 논의를 앞에서 했으면 반드시 왜 했는지 사포서를 하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꼭 연결을 시키세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풍부하게 적는다. 취소의 적법성 너무 적게 썼고 오히려 국가배상안보다 취소의 적법성이 더 적네요. 쓴 게 오히려 국가배상하고 공법성 결과적 청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걸 늘려야죠. 이거를 강약조정을 정확히 하세요. 이건 그냥 약으로 처리하세요. 약으로 언급만 해줘도 돼요. 대신 쟁송수단에 관해서 쟁송수단, 가구제 이런 부분을 좀 풍부하게 결국 논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니까 여기를 좀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취소처분의 법, 철회인지, 그렇죠.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건 좋습니다. 철회했어요? 뭐.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스타일로 나가고 있는데. 철회 사유가 나오면요. 사안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철회 사유도 이렇게 있는데 사안에서는 여기서 뭐 해서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고 이제 내려가서 논의를 해줘야죠. 여기서 청문 미시 실시가 나왔다면 법 전부의실에서 법령 위반이 있는지 또는 이익형량은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일반 원칙이 지금 안 써놨는데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이익형량도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실내보 원칙이 이하에서 문제된다. 이렇게 좀 포섭을 하면서 내려가는 훈련을 좀 해주세요. 지금 포섭이 너무 안 되고 있네. 오히려 절상한 위법성 정도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분석을 좀 해주세요. 사안에서는 철회지만 뭐 왜 철회인지도. 여기 그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왜 철회인지. 사안에서는 뭐 사정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후발적 사정이고 따라서 이러한 취소는 강사 철회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좀 포섭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포섭이 없으면요. 이건 답안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물론 뭐 기본 점수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포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답안지 오히려 법령 보충 규칙에 이제 의의 세 줄 써주고 포섭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 보려고. 헌법상 호연성 이런 것도 나중에 포섭에서 판례가 논의했던 그런 말을 다 써주는 거예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이 있다 그러면 상임 법령 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라는 거죠. 그냥 일반으로만 쓰고 말지 말고. 처분서 인정 여부, 권사의 처분서. 처분서는 좋습니다. 이게 논리 흐름 좋네요. 포섭이 중요하다. 판례 이렇게 세 줄, 내지는 네 줄 써주고. 좋습니다. 이 신청 방어. 위법 여부. 시성 가능 여부. 이 부분 조금 늘렸으면 좋겠네요. 뭐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 좀 늘려 쓰는 게 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좀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권리구제 수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많이 됩니다. 결국 명령호피에 대해서 사인이 어떻게 다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법적 성질을 논의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자, 시스템의 법적 성질, 청문회 법칙장, 철회 법률을 좀 내려 여기 강화상 철회로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위법성을 쓸 때는 철회 제한 법률을 법 전부 이슈를 쓰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다 잘 썼는데 좀 더 이제 좋은 논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잘 썼네요. 큼지에 근정하게 잘 썼는데 들여쓰기를 너무 이렇게 미니까 또 좀 그러네. 한 이만큼은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네요. 이게 포섭, 설문 내용으로 포섭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제가 말한 대로 썼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3번 수권법령 및 전파법의 구체적 위임에 의함으로 국회법의 원칙을 반하지 않는다. 일반론만 쓰지 않고 이렇게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 아주 좋습니다. 일반론만 쓰지 말고. 그렇죠. 항상 대입시키려고 해야 돼요. 설문 내용으로. 좋습니다. 의미 근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의 근거 쓰고 여기 보면 사안의 경우에 해서 이렇게 포섭해 줬잖아. 사안은 이러이러하니까 명령호피에 해당되고 법적 근거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사례풀이야. 자, 목차 탁탁 보기 쉽게 써놨는데 권사의 처분성을 쓸 때는 행정이나 처분의 개념 이건 쓰는 건 뭐 조금만 줄여서 쓰고 권사의 처분성을 좀 늘려 쓰고 특수한 논리가 나올 때는 특수한 논의가 강이 되고 일반 논의는 약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첩세인님 이 부분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좀 풍부하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첩세 부정하는 학자들도 꽤 계시니까 아니면 보론이라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집행정지 첩세인 협의수는 각하되고 좋은데 이 부분으로 포섭을 좀 해줘야겠죠. 사안에는 지금 일간지에 게재돼서 끝났다면 소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익을 인정해주면서 집행정지 같은 경우도 뭐 집행정지 이익이 지금 거의 없죠. 일단 한번 게재되면 하루만 지나면 신문은 끝난 거니까. 다만 뭐 인터넷 신문에 게재가 돼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집행정지 인정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설명에서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다관이 상당히 잘 쓰네요. 처리처법성 이 부분 좀 논리 좀 더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내보호를 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실내보호 기억하십니다. 왜냐면 처음에 허가처분이 나와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걸 취소해버린 거니까 선행처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고 사인의 조치도 있으니까 인과관계도 있고 실내보호도 논점이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잘 쓰셨는데 아직 사례풀이가 지금 몸에 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일반 논만 쓰고 사포습이 없는 답안지도 있고 논리성은 원래 힘든 겁니다. 미리 짜놓는 거예요. 논리성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